당선된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장관님 그 한번 뽑아보세요. 이거 한번. 네. 바다에서 한번 뽑아보세요. 아, 그래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 말씀을 예, 해주세요. 아, 뽑아보세요. 아, 좋은 거 있습니다. 뽑기 재밌잖아요. 네. 뭐 얼마 만에 네. 뽑는 빨리 없어서 네, 빨리 뽑으세요. 시간 없어요. 재밌게 해보자고요. 한번 봐요. 뭐가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플루토늄 239. 장관님 한번 심심하니까 장관님 한번 뽑아보세요. 네. 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펼쳐 보세요. 뭡니까? 네. 자, 망가니스 54. 장관님. 네. 둘 다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우리가 있는 장비 중에 몇 종 확보하고 있어요? 여덟 종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그 스탠다드 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여덟 종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세슘, 플루토늄, 그 다음에 스트로토늄, 삼중수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여덟 종인데 저기 망가니스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측정하는 그 분석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험법까지 다 가능합니까 그게? 예, 전문가들이 검사 능력을 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어요. 우리 해수부에서 갖고 있어요? 그럼요. 자, 그러면 도쿄전력이 선정한 그 핵종이 몇 개죠? 33개로 알고 있습니다. 33개? 30개 아닌가? 30개, 예, 30개. 30개죠? 예. 자, 지금 좋습니다. 지금 아까 뽑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확률이죠. 우리 이병진 의원 질의 과정에서 위원장님 그 질의 과정에서 30개 핵종을 다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해수로부터 받은 자료를 추정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위증을 하는 걸로 보여져서 제가 볼 때 지금 해수부가 갖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검사 실적이 있을 겁니다. 각 그 30개 핵종에 대한 검사 실적 자료를 좀 제출을 5억 때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사님 잠깐만요. 아니요. 이거는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프로토콜 분석하는 프로토콜을 바꾸면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측정 능력하고 실제 측정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8종만 했는데요. 잠깐 이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측정 능력이 아니라 실제 지금 해수부가 갖고 있는 장비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장비가 30개 핵종을 실제 측정하고 있느냐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8종 핵종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말씀드렸고 잠깐만요. 예, 예, 장관님 저기 예, 그러면 듣고 답변하시면 충분히 될 테니까요. 예.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도 제가 8개 핵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쟁점이 측정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측정하고 있는 것이 30개 핵종이 아니냐 해수부나 지자체 장비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측정됐다면 그 자료 요청을 지금 장관께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8종의 핵종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할 예,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위증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예. 예. 통계를 전체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8개의 핵종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장비를 가지고 프로토콜을 바꾸면 나머지 종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방류하더라도 바다에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될 때 가능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실제 뭐 방감기 또 이게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사실은 충분히 안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내용을 전제하고 있고 또 삼중수소 시뮬레이션 때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삼중수소 연간 22조 베크럴 10년을 방류한다는 가정하에서 했고 또 하나는 생물학적 조건이 배제된 환경 조건에서 시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는 지금도 손톱만큼도 제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방류될지도 모르고
방류된 총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해양수산부는 꽤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원부보고 내용 보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뭐 해야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22조 100크러를 10년 동안 한 이유는 삼중수소는 10년 뒤에 반감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던 것이고요. 22조 100크러는 실시 계획에 나와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만큼 실시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에서는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산결산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들여다봤더니요. 이게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한 600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 이제 사업들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방사능 측정 사업 예산이 25억 2,400, 또 수산물 이력제 3억 5,800, 대부분은 위축된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어가 지원 예산이 64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어가 지원 예산도 사실은 이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라기 보기보다는 민생 지원 예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감액 명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에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 지속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사능 검사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증액되어야 된다고 여기시진 않으십니까? 그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이 장비 구입 등에 따른 완료에 따른 조치로 저 알고 있고요. 장비들이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지금 인력하고 검사 시설에 대한 부분들하고 좀 합치가 돼 있어서 그 현재 상황에서는 분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더 살펴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살피겠습니다. 국민 우려가 없도록 업무보고에도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